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의 역전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특별법 통과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화물터미널 건설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는데 공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동을 걸면서 2030년 개항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정목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일어난 결과라며 일제히 반겼습니다. 애초 지난해 통과가 목표였지만 여야 갈등과 정부 부처 협의 등의 변수로 100여일이나 늦게 통과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건설을 하는데 우리 목적을 두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업체를 먼저 구하고 시공업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대구시와 도에서는 그 공단이라든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특별법 통과와 군위군의 대구 편입 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는가 했더니 하반기 들어서는 화물터미널 건설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화물터미널 위치 선정을 두고 군위군과 의정군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월 말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비상계획을 가동하겠다며 엄포를 놓았고 결국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물수송기 전용과 여객기 수송용을 분리해 건설하자는 제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면서 화물터미널 건설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화물터미널 문제가 불거진 사이에도 신공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 추진은 차질없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사와 경북도가 손을 맞잡고 소형 항공기를 필두로 한 항공기 인재 양성과 유지 보수 점검 정비를 담당할 항공산업 단지 조성에 초석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Includes partnership in terms of exchange of knowledge. It also consider Embraer basing itself in the future in the province, following the entry into service of our aircraft. 지난 20일에는 항공 화물과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알리바바닷컴과 업무 협약도 체결해 글로벌 항공 물류 시스템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신공항과 지역 도시 간 하늘길을 이을 UAM 구축에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속도를 내면서 내륙을 대표하는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서서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신공항 민항 건설로 예상되는 지역 내 생산 유발 효과는 6천여억 원. 여기에 군공항 건설까지 추가하면 전체 생산 유발 효과는 2조억 원까지 껑충 뛰고 고용 효과 역시 6천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별법 통과부터 젠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 2030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